안녕하세요. 미니가니TV의 간이에요. 오늘의 가니맘이 그려볼 브루스타즈 캐릭터는요, 슈가 러쉬 샌디라고 요즘에 브루스타즈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브루스타즈 랭크가 낮아가지고 아직 샌디라는 것 자체를 얻지를 못했어요. 제가 랭크가 한 3000인가 그럴걸요? 아직 MG도 못 받아봤어요. 그래갖고 샌디를 체험으로도 안 해봤던 것 같거든요. 나중에 할 일 있으면 체험으로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제 딱 봤을 때 샌디 느낌이 살짝 나죠? 아직도 안 난다면 그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겁니다. 마지막 뒷부분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색칠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모자는 레온 그 모자 있죠? 그 부분을 따서 만든 것 같아요. 원래 샌디가 잠자는 핑크색 모자를 쓰고 있었죠? 이게 진짜 요즘에 브루스타즈 브룰러들이 신규 브룰러들이 매니아로 나오더라고요. 슈퍼팬 MG도 그렇고 조금 마니아로 브루스타즈 캐릭터 마니아로 나오는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풍선은 엘프리모 얼굴을 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솜사탕이었나? 겉보기엔 풍선 같은데 손에 들고 있는 걸 보면 솜사탕 같고 아무래도 솜사탕인가 봐요. 네, 솜사탕이에요. 전 그렇게 믿을 거예요. 솜사탕이에요. 분명히. 아무튼 이제 샌디의 옷을 그려줄 거예요. 진짜 마니아 맞는 것 같네요. 모자는 레온. 옛날에 빈니 오빠가 레온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도 뭐 제가 브루스타즈를 별로 안 하니까 랭크가 낮은 거지 쭉 하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겠죠? 와. 저도 이렇게 따라 그리면은 잘 그려줄 수 있겠죠? 당연한 거지만 저도 좀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갖고 그 가니맘은 잉크펜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조금 작게 그려요. 가니맘도 옛날엔 조금 캐릭터를 좀 작게 그렸는데 요즘에 좀 커졌대요. 저는 조금 작게 그려가지고 저는 젤리펜으로 그려요. 자, 이렇게 샌디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날 비니간TV가 아니죠. 여기서 색칠까지 끝낸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같은 거랑 좀 이렇게 좀 어두워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색깔 정하는 게 살짝 힘들었어요. 색칠은 제가 했어요. 그림자도 그리고요. 요 샌디 뒤에 밝은 면도 살짝 그리고 이렇게 긴막대기를 이렇게 그러면은 짜잔 하고 만화책에서 등장하는 고장면이 완성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비니가니TV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부탁드립니다. 안녕.